파죽이 잘 안 맞지? 빨리 살 뺀 방법 없나? 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계실 텐데요. 계약하기 전까지, 3월이 시작하기 전까지 빠르게 내 몸에 체지방을 좀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5kg 빼는 법. 첫 번째로 탄수화물을 엄격히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난 절대 탄수화물 먹지 않겠다, 저랑 같이 약속해 주세요. 이 탄수화물에는 설탕, 액상과당, 과일, 밥, 빵, 면 등의 모든 탄수화물이 포함됩니다. 드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잎채소 뿐입니다. 이 탄수화물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주셔야 몸속에서 인슐린이 최저치로 유지가 되고 지방을 더 활활 태우는 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해서 탄수화물을 적게 드셔야 우리 몸의 붓기도 잘 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빨리 지치고 폭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팔굽혀펴기 10회씩 3세트, 윗몸 일으키기 10회씩 3세트, 스쿼트 10회씩 3세트, 이렇게 세 가지만 매일매일 시도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에 많이 함유된 중쇄사슬 지방산은 우리의 장에서의 흡수가 매우 빠르고 간에서 바로 에너지로 활용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쇄사슬 지방산은 우리 몸이 지방을 더 빨리 태우는 몸으로 유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코코넛 오일 한 병 사셔가지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셔보세요. 단, 너무 많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속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식단을 조금 제한을 해드릴게요. 아침, 점심 한 끼씩 드시고 저녁을 건너뛰는 아침형 간헐적 단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침은 방탄커피와 계란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고기류로 250g 아보카도, 양상추를 포함한 기타 야채들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가 고프시다면 포션 버터를 하나 드셔주시면 되고요. 이때 버터는 가염이든 무염이든 상관없이 천연버터면 충분합니다. 음료는 커피와 녹차, 물, 탄산수 등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혹시 어떤 버터를 드셔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버터 어벤져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식단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권장되는 식단입니다. 하지만 이 식단 이후에 저탄고지 식단, 키토제닉 식단을 유지해 주신다면 그 빠진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